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표심머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황금알을 났던 공원 묘원들이 달라진 장면 문화와 경기 침체에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 지역 학자들이 국내외에 암각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울산에 건설되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도 하루 종일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맹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소 날이 풀리면서 아침 최저 영하 3도에 낮 최고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지방 모레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한두 차례 비를 뿌리겠다고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장묘 문화가 바뀌면서 공원 묘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납골 땅으로 묘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관리비 징수율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옥동의 울산 공원 묘원. 가지런히 늘어선 무덤들 사이로 곳곳에 맨땅이 눈에 띕니다. 납골 땅으로 옮겨져 빈터만 남은 곳들입니다. 울산 공원 묘원 무덤의 납골당 이전은 한 해 평균 10여 기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80여 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윤달이 낀 다른 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는 유례 없는 이전 붐을 올해 불어닥친 불경기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려 문화가 바뀐 탓도 있지만 불경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 비용이 조금 들지만은 그 이후는 전혀 안 들지요. 공원묘원은 무덤 관리비까지 제대로 거치지 않아 걱정입니다. 울산 공원묘원의 올해 관리비 징수율은 40%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까진 못해도 50%는 넘었는데 올해 부쩍 줄어든 겁니다. 무덤 한 기에 연 2, 3만 원 하는 관리비를 못 내 강제 이전을 앞둔 무덤들도 허다합니다. 알겠다 그러고 깔아뭉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해도 뭐 연락 안 하고 안 내면 보내도 뭐 그냥 관리비도 안 내죠. 바뀌고 있는 장묘 문화에다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조상을 모시는 공원 묘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화훼 농가와 양돈 농가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력난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 안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신비디움 수만 분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지만 하우스 안은 평균 13도를 유지해야 돼 하루 종일 전기 이탈을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 여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보통 3, 4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겨울에는 한 달 평균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전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온도가 영하 6, 7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닥칠 경우 현재 전기 이탈로는 난방에 한계가 있어 추가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만큼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파가 계속돼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면 농사는 아예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돈 농가도 한파가 두렵기는 마찬가지. 추위에 약한 새끼 돼지들은 26도를 유지해야 돼 보온등을 24시간 켜놓다 보니 전기요금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층을 늘려서 추위를 견디려는 돼지들이 사료를 많이 먹어 사료값도 부담스럽습니다. 전기료가 농장에서 좀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르고요. 사료 섭취량이 보통보다 2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료비 부담이. 한파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난방비와 사료값 부담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전국을 돌며 한 달 만에 아파트 26곳을 턴 전문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 열쇠도 전문터리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 3명이 차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이들은 현금과 귀금속 400만 원 상당을 훔쳐 아파트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속칭 빠루를 옷 속에 감추고 들어가 현관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전국의 아파트 26곳에서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세문이 많이 찢어질 정도로 뭐 찢어진 지 얼마나 엉망진창 해놓고 뭐 마루에 여기에 뭐 다 어지러나서 CCTV를 피해 계단으로 꼭대기 층까지 올라간 뒤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고 앞뒷집을 모두 털었습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이 집을 많이 비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번호키에다 특수 열쇠까지 달아놨지만 전문 털이범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건전지를 빨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해서 이렇게 새겨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번호키 같은 경우가 새겨지면서 밖으로 튕겨버리게 된다고요, 문이. 그렇게 돼서 그거에 취약한 거고. 경찰은 아파트 17곳을 털어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선거 때마다 노동계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양대노총 모두 지지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갈 곳 잃은 노동계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흡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역대 선거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적인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그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 없이 치러지는 민주노총의 처음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한국노총도 최근 대선 중립을 결정해 이번 대선은 양대 노총 모두 공식적인 지지 후보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노동계가 진보 진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점을 감안할 때 노동계 지지 후보가 없는 선거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재병원 설립 등 노동계 공약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천력이 강한 박근혜 후보에게 마음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니스트와 연계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인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결집된 만큼 노동계 표심이 문재인 후보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기업적 정책들이 노동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 표심 몰이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정규직화함으로써 임기 동안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완주 여부도 노동계 표심을 좌우할 변수입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느 후보가 울산 노동계의 표심을 붙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표심몰이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대선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해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부동층 흡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 14일 두 번째로 울산을 방문해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앞세워 지지층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5.85MW급 동력발전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발전기는 바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설비여서 해상풍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도 세계 시장에서 750만 대를 생산해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몽구 그룹 회장은 하반기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 목표를 밝히고 브랜드 경영을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 품질 향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SK에너지 사회공헌팀 멤버들로 구성된 SK디딤돌 봉사팀은 범서읍 이친구 급식소에서 이웃돕기 김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SK봉사팀은 자신들이 SK행복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 200포기를 담가 복지시설 4곳에 전달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제1회 독거어르신 경로 위안잔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생포 등 인근 지역 어르신 120여 명을 초청해
울산항 홍보관을 둘러본 뒤 민속 예술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역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암각화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영남 기자입니다. 신석기인들이 태화강 상류에서 암벽에 조각을 하고 옹기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유니스트 교수와 학생들이 반구대 암각화를 무대로 신석기 시대 풍경을 재현한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 조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토기를 만들고 또 군락을 이루어서. 이면우 교수팀은 국보 285호인 암각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상상화로 퍼즐 맞추기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일반화하게 재미있게 실감나게 다가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 울산대학교 구광열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장편 소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6천년 전인 BC 4천년, 태화강에서 고래를 잡던 부족의 아이가 바위에 암각화를 새긴다는 줄거리입니다. 알파스 20의 수상자로 남미에서 더 잘 알려진 구 교수는 네 번째 소설 소재로 암각화를 선택해 내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잉카 유적이나 아즈테카 유적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정말 와닿는 그런 유적은 처음 봤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뭔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유적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암각화의 독창성을 부각하고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이들의 열정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참돌고래가 청어나 식용오징어보다 사람이 잘 먹지 않는 반딧불 오징어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참돌고래의 정확한 식성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 참돌고래 30마리를 해부한 결과 반딧불 오징어가 56%, 청어와 식용오징어가 1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참돌고래가 어족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밀 분석해 학술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되는 오늘 공연에는 5인조 밴드인 이스턴 사이드킬이 출연해 무지개를 위한 싸움과 다소 낮음 등 인기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록그룹 부활의 세 번째 보컬이었던 김재희가 나와 사랑할수록과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을 열창하며 싱어송라이터 유정군이 히트곡 그리워라 등을 선사합니다. 울산에 건설되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민간합동조사단은 신고리 3, 4호기의 소화수 펌프용 제어 패널에 내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돼 한수원에 검증품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품은 원전에 불이 날 경우 소화수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내진 설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해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윤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만큼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에 공동 잔업 거부를 제안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시간 부분 파업과 오는 14일 6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내일 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규직 노조에 잔업과 특근을 공동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저는 정규직화라는 요구는 과도하며 비정규직 노조 파업은 불법인 만큼 특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와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 도입 등으로 지난해 울산의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보다 4.4%나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부산이 3.7% 감축으로 2위, 전북과 인천이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는 오히려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입된 태블릿 PC를 이용한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이 응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급출발과 급브레이크 등 25개 항목을 자동 채점하면서 신뢰도를 높였고 내비게이션 장착으로 노선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 응시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화댐 인공습지의 생태환경적 자연정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회화정수사업소는 최근 4년간 회화댐 인공습지의 평균 BOD 제거 효율은 43%로 금액으로 볼 때 1억 2,500만 원의 수질 처리 비용을 절감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상현 박사는 앞으로 회화댐 인공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